빨간 지붕집의 하루는 이르게 시작됩니다. 형님 오늘 냄비하고 커피 좀 챙겨. 커피? 어 커피 좀 타서 가져 좀 줄게. 저 꿀물 마셔라. 꿀물 챙겨줄게. 그래. 전에는 아침에 일찍도 안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일찍 일어나서 되게 귀찮게 한다. 응? 그래. 아니 못 일어났어요 전혀. 근데 여기 와서 자율의지가 생겼다니까. 전에는 깨워야 일어난다니까. 1시 출근도 누가 깨워줘야만 겨우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나가니까 역시 이런 자기가 좋은 거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상하는 아침. 무룡 씨는 바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는 이 아침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 전화했죠. 나갈게. 내가 배 들어오는데 딱 기다리고 서 있을게. 처음에는 가족 없이 홀로 남해에 왔습니다. 이대로 미루면 또다시 2, 3년은 늦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남해 배를 타면서 뱃니를 익혔습니다.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온 건 그로부터 5개월 후. 지난해에는 드디어 이 배를 장만했습니다. 기어기 촌센터에 기어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어한 분들의 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 받을 때는 최고 한 3억 5천까지 예, 그 지원금이 나오고 이건 이제 5년 그 70년 상한. 예. 그래 지금 배값만 1억 5천이고 지금 이게 보시는 이런 어장도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해서 한 2억 조금 안 되게 예, 투자를 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샀다고 다 끝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툴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 배를 대는 일부터가 난관이었거든요. 배가 자기 배가 있어도 배를 접안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입병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이러다가 친구 하나가 또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이분들 어른들한테 설득을 해서 제가 여기서 배를 이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이 컸죠. 정착해가는 무룡 씨를 보고 귀여를 결심했던 친구 정희 씨. 이젠 같은 배를 탑니다. 근데 무룡 씨는 새벽에 나와서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출항 준비를 끝냅니다. 보통 새벽에 배들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미숙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하게 나가려고 딸이 이제 새고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죠. 초보 딱지가 주는 부담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은 최대한 피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사는 게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오늘도 어째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앞에 저거 잡아보자. 구표를 건져 올려야 통발을 거두어 드릴 텐데 아이고 이러다가 시작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표에 배 대는 것도 힘들어요. 아 예 바람이 오늘 좀 많이 불어서 네?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할 텐데 아유, 첩첩산 중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무룡 씨까지 조타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들어올린 부표. 드디어 오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 안항이었으니까 작업이라도 수월해야 할 터인데. 어, 하늘이 도운 걸까요? 벌써 첫 신호가 왔습니다. 뭐예요? 지고기입니다. 말지고기. 공대 신답이라고. 메기가 없으면은 문어나 뭐 지고기라도 꼴로 오면은 문어야. 이게 바로 물메기입니다. 물메기요? 예. 이게 지금 어종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어종입니다. 예. 주인공이 비로소 그 옹골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 기분 좋지요. 네, 이게 많이 잡혀야 될 긴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수온도 조금 덜 떨어졌고 수온이 많이 떨어지면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해서 이제 구정. 애기야! 물메기가 연속으로 올라올 때는 쥐치 같은 통발은 모두 통과합니다. 물메기가 든 통발에만 집중하는 거지. 이거 암놈입니다. 암놈. 제가 못 받는 암놈이라도 이렇게만 올라와 준다면 만선의 꿈도 멀지 않았습니다.